자, 이번에는 뭐 실습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PT를 할 거고요. 요거는 비개발자라는 이름의 PT입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라는 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개발자가 되겠다. 개발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죠? 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PT입니다. 자, 일단 설거지를 해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설거지를 직접 하자는 게 아니라 설거지에 비유해서 프로그래밍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설거지 다들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으면 반성 좀 해보시고. 자, 설거지라는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사실 로봇, 설거지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설거지라고 하는 그 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행위를 제가 일단 쪼개볼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진 행위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겨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이 PT의 목적입니다. 자, 설거지를 제가 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설거지 안 해봤죠? 예, 설거지를 제가 요청을 할때 생애 최초로 설거지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겠죠? 자, 우선 싱크대 위에 접시들을 물로 씻는데 만약에 깨진 접시는 휴지통에 버리고, 그리고 안 깨진 접시는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대에 넣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해야겠죠? 예,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처음에 하실 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설거지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거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죠. 그럼 알아서 설거지를 해주겠죠? 자, 요전 과정을 코드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접시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접시들은 접시 1, 2, 3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접시 1, 2, 3는 뭐냐면 말하자면 싱크대 위에 있는 접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싱크대 위엔 접시들이 접시들에 담긴 건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변수. 자,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X는 1, Y는 2 이런 거본적 있죠? 자, 이게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변수는 저 문자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는 형식,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변수인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꼭 숫자만을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나 다른 형식의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문자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X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X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2가 들어가 있죠. 그게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뭐라고 하냐? 얘는 상수라고 해요. 상수. 여기서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자, 변수의 변자는 변하다 변자죠. 예. 똥 이런 게 아니고. 자, 상수. 자, 그래서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1은 1이고, 2는 2죠. 4는 4이고, 물은 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쟤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수. 얘는 너무 당연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란 말은 일단 잊으세요. 변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이건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브라우저를 켜보세요. 그리고 F12 개발자 도구를 키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좀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고. 자, 이걸 클릭하시면. 자, 이걸 클릭하세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자, 저게 콘솔이라고 하는 겁니다. 콘솔. 이 콘솔에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타이핑하시면 되고, 저는 파일에다 갈게요.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똑같이 따라하세요. 아,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variable. 여기 있는 거싹 지울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실행시키죠?
자,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면 여기다가 x는 1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엔터 치면 1이 뜨는데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요건 무시하세요. 자, 요거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ert x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 자, 경고창이 떴죠? 예, 경고창 띄우기 어렵지 않아요. 예,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x는 2라고 하고 alert x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2라고 써 있겠죠? 자, 우리가 변수를 왜 쓰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변수는 변수다라고 정의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재활용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중복의 제거 이런 취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기서 자, 제가 여기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x는 1 alert x 요거죠. 우리 아까 했던 거. 요렇게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아까 우리가 콘솔에서 입력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저 혼자 할게요. 자, 보시죠? 예, 이렇게 실행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x는 1인데,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고, y를 여기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자, x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갔어요. 지금 x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밑에 줄이 실행될 때 현재 x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1을 더했으면 y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죠. 그럼 걔가 1로 다시 들어와서 경고창에는 뭐라고 찍힐까요? 2가 찍히겠죠.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로직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만줄 있다고 쳐세요. 만 줄. 예. 만줄 있다고 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x 대신에 이렇게 해놨다. 근데 만약에 여기 더하기 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요 뒤에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여러분이 10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요거 다 10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x는 1이라고 해놓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전부 다 x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1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x가 들어있는 요 값을 10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얘만 10으로 바꿔주면 그 밑에 있는 게 쭈루룩 바뀌겠죠? 어때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이래서 우리가 변수를 쓰는 거예요.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떤 값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변수가 없으면 그건 계산기와 다름없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변수가 뭔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요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일부러 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실습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 변수명은 꼭 한글이 영어에 대해 필요 없어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접시들이라고 한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 변수예요, 변수.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XY만 변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걸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중간에 있는 요거는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X는 1할때 왼쪽 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변수에 대입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얘는 대입연산자. 어떤 값을 대입하는 놈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대입연산자. 여기 접시들 오른쪽에 이퀄이 있어요. 얘 대입연산자입니다. 이 대입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값을 접시들에 담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과 이것은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같은 형식인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세요? 자, 이 뒤에 있는 이알수 없는 미기의 그 되게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긴장이 되실 텐데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예. 지금 뭔가 좀그 초조함이 느껴져요, 지금. 예, 초조함이 느껴져요. 초조하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접시들이라는 값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값이 접시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겠죠? 자, 모르시겠다. 예. 자,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변수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대괄호. 여기 대괄호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대괄호로 끝나는 요 형식은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배열이라는 겁니다. 배열. 배열. 자, 배열은 뭐냐면 이 접시들이 x는 1이라고 하는 요 형식은 x라는 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단한 개의 값만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x 안에 1만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필요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곧 알게 돼요. 10분 뒤에. 10분만 참으세요. 자, 10분 뒤에 알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담아두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열을 써요. 그래서 이 배열은 약속되어 있는 형식이 뭐냐면 배열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대괄호로 시작해야 된다. 약속입니다. 문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값을 써요. 근데 그 값이 문자라면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얘가 문자면. 안 묶어주면 얘는 변수로 생각합니다. 얘는 변수는 따옴표가 없잖아요. 얘가 변수가 아니, 변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컴퓨터한테 따옴표를 이렇게 표시해서 얘가 문자야 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럼 한 개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었으면 콤마를 찍어서 다음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났고 접시 1, 2, 3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값들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어냈냐면 접시들이라고 하는 변수에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담은 겁니다. 하나의 변수에. 자, 이해가세요? 자, 비유를 좀 해보죠. 자, 여기 우리 반이죠, 그죠? 자, 우리 반에서 강사라는 변수에 저라는 상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아무나 여기 와서 여기 강사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존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변수를 쓰는 이유죠. 또는 반장이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수많은 반들이 있죠. 여러 개의 반이 있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다 몰라도 그 반의 반장이 누군지만 알면 그 반에 들어와서 반장! 이러면 반장이 일어나겠죠. 누군지 몰라도. 그 반장이 전학가도 선생님 와서 반장 하면은 반장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변수를 쓰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비유가 이해가 안 간다. 비유를 버리세요. 아셨죠? 비유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비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면 비유를 버리세요. 그냥 요 코드를 보세요. 자, 근데 학교에 만약 2,000명 있어요. 2,000명 학생이. 근데 2,000명의 학생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는 뭘 만들어요? 학년을 만들죠. 그리고 그 학년엔 또 뭐가 있어요? 반이 있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반과 같은 거예요. 또는 학년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 학교라는 변수, 학교라는 배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반이 1반이라고 우리 간주해 봅시다. 그럼 1반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10번 책 읽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10번이 누군지 몰라도 저기서부터 0, 프로그래밍은 0부터 시작해요. 카운팅을. 0, 1, 2, 3, 4, 5, 6, 7, 8, 9, 10. 결석이네. 하필. 자, 저기 계신 분이 책을 읽겠죠. 그죠? 그리고 뭐 20번 하면 뭐 저기쯤에 계신 분이나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그 x는 1, 요거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을 담는다 라는 거고, 보셨던 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 안에 마치 반처럼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담아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책 읽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코드가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뭐예요? 접시 1이 나왔죠? 자, 제가 이렇게 해요. 접시 2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3으로 하면 접시, 아이고. 2로 하면 접시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제가 이 반에 들어와서, 1반에 들어와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변수 안에 담아서 관리한다는 거는 거기 담겨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언젠가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접시들이란 변수의 이름 뒤에 대괄호를 하고 거기에다 어떤 값을 쓰게 되면 그 값에 해당되는 0, 1, 2, 바로 이 값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졸리죠? 자, 졸린 분은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셔도 돼요. 예, 저 뒤에 서 계셔도 되고. 물론 나는 자야겠다. 주무세요. 예, 제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졸리면 졸아야죠. 안 그러면 병나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수업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오면 요것도 필요해요. 이 반에 몇 명이야, 총원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자, 이 배열에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접시들 대신에 뒤에다가 점 랭스. 자, 이렇게 제가 적어주면 이 접시들이라는 저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의 숫자 몇 개예요? 3이라는 값을 출력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제가. 3이 나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하면 4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냐? 배열. 그리고 배열이 갖고 있는 배열이 정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관리할 때 사용하는 체계다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특정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넣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점 랭스라는 걸 통해서 그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이 몇개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요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곧 알게 될, 곧 살펴볼 반복문이랑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효용이 안 느껴질 겁니다. 곧 알게 돼요.
아, 이거 한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자, 이거 하나 한줄 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보이죠? 저 안에 접시 1, 2, 3,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 지금 따옴표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거 따옴표 붙여야겠다. 자, 따옴표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변수가 되니까. 자,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줄로. 다음 코드로 갑시다. 자, 뭔가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복잡한 건 분해해야 돼요. 분해하면 다 별거 아닌데. 자, 여기 포문이 왔습니다. 포문. 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느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기도 한데, 자, 이거 잊으세요. 자, 포라는 요 말은 반복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포 뒤에 나오는 것들은 반복문이야 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포는 반복문입니다. 자,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반복문이죠? 반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이유, 인간이 컴퓨터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이 잘 못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겁니다. 사람은 반복적인 걸잘 못하죠. 반복적인 걸 시키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졸리고, 지루하고, 죽겠고, 그만둬야겠고, 막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죠. 기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반복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는 기능이 바로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반복문의 형식에 맞춰서 맞추기만 하면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데 이까지 문법을 못 익히겠어요, 우리가? 예, 이거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작심삼일 이런 거 있는 거죠. 예. 자, 봅시다. 그럼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반복이 들어옵니다.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은 저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근데 반복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대등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반복을 언제 끝낼 거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반복만 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떡 하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쓰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기만 하고 안 움직이는 경우 있죠? 뭔가 잘못 잡거나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치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 작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반복 조건이 들어옵니다. 반복 조건.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들어오고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요 반복 조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를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기에 반복적인 작업이 들어가요. 제가 스포일러를 했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자, 요게 뭐예요? 요거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땡땡 밑에 있는 거예요. 키보드 상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모티콘 땀 흘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땀 흘릴 때. 그겁니다, 그거. 땀 흘릴 때만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니까, 원래 의미도 알게 되는 거죠. 예. 맨날 보는 놈의 그, 한 번도 쓴적 없는 키도 있죠. 그죠? 키보드에. 예. 한 번도 쓴적 없는 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 물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할 때 쓰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제가 언제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물결 밑에 있는 그 단따옴표 같이 생긴 거 보이세요? 예?
그 그레이브 액센트라고도 하는데 그 발음기호에서 쓰는 거기도 한데 프로그래밍에서 예 씁니다. 이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안 쓰던 키를 알게 된다. 너무 미약한가요? 즐거움 치고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세미콜론이 와요. 자, 세미콜론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명령이 끝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제가 아까 뭐 이런 아니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 세미콜론이 지금 두번 들어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반복 조건 안에는 세 개의 부품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품이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 요거예요. 또 하나는 요겁니다. 또 하나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의 의미만 아시면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고비입니다. 지금이. 요거, 요게 제일 힘들어요. 요거 뒤에는 쉽습니다. 예.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혼자 생활 코딩에 보시면 반복문이 있어요. 혼자 천천히 공부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진 마시는데 지금 공부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세 가지의 이 구성 요소들을 조합해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정하면 되냐? 자, 첫 번째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하냐?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초기화. 예,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요거는 반복 조건. 반복 조건. 예. 자, 세 번째 요거는 무슨 소리죠? 지금 그 소리를 반복시키고 싶네요. 반복실행. 그럼 잠이 확깰 텐데. 자, 반복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요거는 초기화. 초기화는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초기화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근을 했어요. 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책상 정리를 하거나, 뭐 서류를 정리하거나, 뭐 커피를 떠오거나 이러죠. 근데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요? 아니죠. 출근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계속하는 건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뭔가 회사에 적응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초기화라는 거는 딱한 번만 실행됩니다. 딱한 번만. 아시겠죠? 자, 이거 한 번만 실행돼요. 아유, 왜 이렇게 찍으시나? 이거 생활 코딩에 수업 다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다 있어요. 아, 찍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저안 찍으시는 거 아니까 이거 찍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셔터 소리 나니까 또 잠도 깨고 그러네요. 자, 초기화. 자, 그러면 일단 지우고,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 자체. 그쵸. i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습니다. 저 i라는 변수는 이제 어떻게 사용될 거냐면, 계속 반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될 거예요. 저 i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컴퓨터랑 똑같이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i에는 0을 넣으세요. 되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동물이에요. 예? 아주 제너럴한 플랫폼인 거예요. 얘가 할수 있는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i를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딱한번 실행됩니다. 그다음부터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에 0을 넣는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반복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여기 나왔죠? equal이 나왔습니다.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구라.
이퀄이 두 개면 좌항과 우항이 같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퀄이 하나면 대입연산자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퀄이 하나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그 연산자고 하나잖아요, 그죠? 얘는 두 개예요. 얘는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 영어로 참은 거짓은 false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어떤 데이터예요, 이거? 1, 2, 3, 4, 5, 숫자죠. 숫자라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요거는 문자라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자, 제3의 데이터 형식이 또 나온 거예요. True, False.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린이라고 합니다. 불린.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펠링은. 자, 불린이라고 합니다. 불린은 참 아니면 거짓 그두 가지의 값밖에 없어요. 숫자는 어때요? 숫자는 값이 무한대겠죠? 사실 무한대는 아닌데 컴퓨터는 무한대로 숫자를 가질 수 없는 기계입니다. 자, 아무튼 숫자는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형식이에요.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자는 수많은 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린이라는 데이터 형식은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는 true가 되고요. 얘의 결과는 false가 되고 얘의 결과는 또 false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브라우저에서 어때요? 전 진짜 폴스라고 떠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어때요? 진짜 트루라고 뜨죠? 예. 그 다음에 폴스라고 뜨잖아요, 그죠? 정말로 저런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저거의 계산 결과가 true, 이거의 계산 결과가 false. 자, 이거의 계산 결과는 뭐겠어요? 2죠. 이거의 계산 결과는 false인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알듯말듯하죠. 당연하죠. 알듯말듯한 거. 처음인데. 제가 그 맛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듯말듯하고 난다 아는 그 즐거움. 나는 아는데, 막 이런 느낌. 그거라도 있어야죠. 자.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초조해하면 저도 초조해요. 자, 그럼 요걸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가 중요하죠. 도대체 그런 쓰레기를 어디다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문 하다가 조건문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이 2보다 크다면 1이 2보다 크다면 8이가 세다. 자,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맞아요? 잘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이거 조건문이라는 겁니다. 1이 2보다 크면 8이가 세다 라는 걸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 아, 아니지. 그치. 자, 1이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거는 거짓이죠. 거짓. 자, if문 뒤에 들어오는 요 괄호 안에는 자, true 아니면 false 이 두값 중에 하나만 올수 있습니다.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올수 있어요. 자, 지금 아주 격하게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깨셔야 돼요. 자, 지금 깨셔야 됩니다. 예,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 중에 하나.
조건문. 다음 양대산맥은 뭐냐? 반복문. 아시겠죠?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꼭 깨고 오세요. 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자, 주무시면 안 되고 2시 10, 25분 2시 25분까지 쉬고 오세요.